여러분, 제가 수련회 후에 또 단위에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련회 사후 설교 전문가이죠. 정도 이제 AS 기사가 아닐까. 제가 지난 동계 수련회 후에 서면서 네번 연속이라 그랬는데 다섯 번째네요. 네, 지난 동계 수련회 직후에 2월 14일에, 작년 학예 수련회 직후에 8월 16일에, 또그 전에 동계 수련회 직후에 2월 15일에, 그 전년도 학예 수련회 직후에 8월 17일에, 네, 오늘 8월 29일, 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도 참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았죠? 네, 수련회, 지금 뉴송 예배 평균 출석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수련회 한 번이라도 다녀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배 한 번이라도 다녀갔던 분들은 거의 다 오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은, 우리가 오랜 기간에 기도하고 또 준비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기대한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가 또나 자신이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후회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들 삶이 어떻습니까? 이제 수련회 일주일 후에 여러분 감상이 어때요? 수련회 내려와서 일주일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던가요? 잘 살고 있습니까? 여전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오늘 새벽을 깨우는 과정 많이 못 나왔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다시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잘하는 운동선수 해마다 특출나게 잘하는 선수들은 나오지만 롱런하는 선수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한해 반짝하고서, 그리고 시즌이 끝마친 후에 내가 수상한 후에 다시 훈련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투수들은 한번 겨울을 잘못 보내면, 겨울에 이제 경기가 없잖아요. 한번 겨울을 잘못 보내면 그 구속을 회복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구속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수로서의 영광의 자리에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즌이 끝나고 곧바로 다시 훈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또내 마음을 다시금 붙잡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다시금 훈련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수들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후에 우리는 다시금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는 쉬지 않고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우리 학예 수련회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 여러분 우리 어디 가요? 예, 화요일날 우리 또 체조 경기장 가야 되죠. 또 새벽을 깨워야 되죠. 또 9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가 또 힘써 달려간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 또 이어지는 비전 집회, 그러면 바로 또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절, 또 연말 준비. 이제 또 연말 되면 또 다들 전화번호 바꾸느라 여념이 없으시죠.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참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갑자기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저희 커피 마시다, 사무실 커피 마시다가 김선우 목사님께서 정글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소리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간절한 저의 마음을 뒤로 제가 또 말씀 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하셔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되어 지키는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가, 오늘 우리 리더들은 뭐 했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리더들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암송만이 살 길이다. 암송 페스티벌 했거든요. 이 말이 축제지. 이게 왜 축제냐면 오늘 다 끝나기 때문에 축제인 거예요. 오늘 리더들 수련회 다녀와서 쉼 없이 암송했어요. 암송. 암송은 조금 있다가 이제 시상 하게 될 터인데 우리 리더들도 얼마나 쉬지 않고 또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암송 끝나고 쉬느냐? 아니죠. 또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집회 깨워야지요. 쉴 틈 없이 달려가는 것이 참으로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말씀
주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뜨거웠고 그 성산에서 우리가 기쁘게 뛰며 주님을 찬양했나이다. 이제 한 주가 지나 오늘 우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훈련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련의 주제와 같이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가장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이세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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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요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요나인가요? 수련회에 다녀온 요나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요나가 수련회 다녀왔어요. 어디 수련회였죠? 우리 원주로 다녀왔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다녀왔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요나서 2장 말씀에 다 요나의 기도, 감사, 찬양 다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밤낮으로 아주 뜨거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를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졌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수련을 마치고 살아났어요. 그가 무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죠. 그리고 그가 수련의 주제대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 쫓아 그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와 다르지 않죠.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그는 시험에 들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온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요나, 순종했던 요나가 마음이 낮아졌던 요나가 시험에 들었다.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요나가 왜 시험에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았으니까요.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요나가 시험들 만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요나가 시험들 만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당시 그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잘못하신 것이, 요나에게 실수하신 것, 요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시험에 드는가? 요나가 오늘 왜 시험에 드는가? 요나가 시험에 든 이유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요나가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따져서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쓰러 도망하였사오니. 요나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아는 하나님 그대로 행하셨군요. 니느웨에게 그대로 행하셨군요. 올해 본문을 통하여 고백하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닌 니느웨를 향하게 되었을 때, 니느웨를 향하게 되었을 때, 이게 사실 요나가 가장 걱정했던, 가장 우려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빠졌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그가 죽고 싶을 만큼 열받았다라는 것이. 그는 수련에 다녀온 지 이틀 되었습니다. 고작 이틀 되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고 하루 동안 니느웨를 거닐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죠. 억지 순종하였죠. 이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수련회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고기 뱃속에서 벌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갔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한 운명이었던 그를 다시금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요나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찬양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러나 똑같이 요나는 벌을 받아서 마땅한 이 악한 백성,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에 불평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대학부 여러분, 올해 요나가 시험에 든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꿈꾸고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품어주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때로, 아니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이 나만 향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의 것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만 베풀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웃으시는 미소가 나만을 향하기를 원하죠. 나만을 향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첫째 있어요? 첫째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첫째. 저도 첫째. 여러분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 나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동생이 태어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이 동생에게 똑같이 가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큰 충격에 빠지죠. 그래서 나도 졌달라 그러고, 적끄는 지 언젠데, 나도 졌달라 그러고, 나도 이거 하겠다 그러고, 평소에 만지지도 않는 장난감 동생이 잡으면 또 그거 내 거라고 다시 뺏어오고, 나에게만 주어진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내 피를 나눈 형제이지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남매에게 향할 때 우리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잘 기억나지 않지만 큰 충격을 받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제 딸들을 제 자녀들 키우면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되면은 우리 이제 3자녀가 되는데 첫째가 충격받은 게 그런 거예요. 아빠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아빠가 나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이 내 동생도 나 괴롭히는 내 말 안 듣는 저 나쁜 내 거 뺏어먹는 둘이 있을 때는 나 때리고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안 때리는 척하는 그 동생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애가 작년까지 계속 하는 말이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그 동생하고 같이 놀아주고 있으면 얘가 방에 혼자 방에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 구석에 틀어박혀서 손을 확성기처럼 만들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아미니만 미워합니다. 광고처럼 다들 아미니만 미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그러면 너무 아빠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아미나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 그러지 마라. 아미 아빠 너 똑같이 살아간다. 그랬더니 이제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 그게 뭐냐면 이건 광고입니다. 행여나 자기가 이 말에서 아빠가 또 아빠의 사랑이 떠나갈까 봐. 다들 아미니만 미워합니다. 이건 광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다들 나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요나서 4장 가운데 있는 요나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별반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은 합격시켜 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합격시켜 주셨어야죠. 나는 취업하게 해주셨어야죠. 주님 내가 그룹장도 하고 내가 리더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왜 저 사람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엄마 친구 아들은 대학부 예배도 안 나오고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왜 저 친구들한테는 왜 저 엄마 친구 아들한테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는 외침과 올해 요나서 4장에 있는 요나의 불평과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요나의 원망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의 원망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조금 부족하다 여겨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께 등 돌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저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임당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 받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이 나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속으로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이 데나리온 주셔야, 적어도 이 데나리온은 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선민의식이 투철하죠. 그들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게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붙잡혔을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손짓하면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할 기회, 유대인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성장 과정부터 쭉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쭉 이야기해요. 근데 어디에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흥분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내가 유대인 그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교에 빠진 사람들, 내가 핍박하는 도에 열심이어서 내가 제사장으로부터 그 정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빛이 나에게 비추인 그 빛 가운데 내가 엎드려졌는데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서 어떠한 음성이냐? 어떠한 음성이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놓을. 이방인의 사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저놈은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 저놈은 죽어야 될 자. 유대인들이 잘 듣다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그들이 흥분하여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이방인의 구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우리 선조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도 나라 잃은 생활을 수도 없이 하고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 지키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게 큰일 날 소리인 것이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의로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뉴송 예배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고,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나는 저녁 예배 기도회까지 다 끝까지 다 참석하고, 내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부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들 전화 오면 내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 나보다 열심히 떨어지는 사람들,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 내가 볼 때 참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향할 때 우리 요나처럼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이렇게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련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그러한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이시다.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은요, 저 아수르 왕국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잔인합니다. 저 사람이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얼마나 잔인하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포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수많은 동포들이 저들에게 잡혀가거나 저들에게 죽임당했으니 잔인하게 고문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나도 알고 있노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저들도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이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들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들을 그냥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들도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가?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은 흠이 불완전한 것이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감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온전하시고 공평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순결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이 온전하신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아마 다 읽어봤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길지 않은 이야기, 여러분 다 읽어보았나요? 생각나지 않죠? 저도 잘 생각나지 않아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줄거리로 검색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왔어요.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의, 이 천사의 이름은 미하엘입니다. 미하엘, 영어로 하면 마이클이죠. 미하엘이라는 천사에게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천사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그 여인의 영혼을 이제 데려가려고 딱 봤는데, 그 여인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지 이 천사를 발견한 거예요. 천사를 발견하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딱 보는데 그에게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갓난쟁이 두 아이가 있어요. 이 두 아이는, 그러면 천사에게 이야기해요. 이 두 아이는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가난하고 내가 벌지 않으면, 내가 경제활동하지 않으면, 내가 이들 젖먹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빠도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자 이 미하엘이 마음이 흔들려서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너 빨리 서둘러서 데려오너라. 그리고 이 미하엘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미하엘을 이제 땅으로 추방시키시죠.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의 모티브가 돼. 이제 미하엘이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추운 겨울에 땅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어요. 미하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 정말 불쌍한 이 핏덩이 같은 두 남매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근데 이 미하엘은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하엘에게 던져주신 질문, 이제 그가 다시 하늘로 복귀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어떤 세 가지 질문에 너가 답을 찾아내면은 너 다시 복귀해도 좋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너라. 이게 이제 책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기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금방 찾았습니다. 이 미하엘이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곳에 지나가던 만취한 구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미하엘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술을 마셔서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하엘이라는 청년을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여기 있으면 얼어 죽겠구나,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서 집에까지 데리고 옵니다. 집에 데리고 와요, 이 천사를. 집에 데려.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 천사가 어떤 시선과 마주하냐, 자기를 바라보는 아주 싸늘한 시선. 바로 이 시몬의 아내의 시선과 마주하는데 이 시몬의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 벌어온 돈도 없으면 이제 막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죠. 돈도 못 벌어오는 이 남편이 이것까지 붙이고 들어와 이러면서 막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하엘이 이제 틀렸구나. 난 이제 쫓겨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구석에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창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던 이 아내가 벌벌 떨고 있는 미하엘을 바라보고는 그의 얼굴에 측은히 여기는 표정이 스쳐가는 것이죠.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표정을 발견하고 미하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부인이 그 미하엘을 바라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남편이 해주었던 것보다 더 극진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따뜻한 난로 오라고 방금 전까지 바가지 긁던 부인이 오라고, 여기 와서 이것 좀 먹으라고, 언제부터 굶었냐고, 음식을 베풀고 이제 우리 집에 거해도 된다고, 여기 살아도 된다고, 이제 데리고 갈 데 없냐고, 그럼 우리 집에 살자고. 이제 그 미하엘의 이제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살게 되거든요. 구두장이 일을 이제 막 배우는데 천사니까 이제 달란트가 있잖아요. 막 번개같이 이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소문난 구두장이가 되었어요.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구두장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가 이제 정말 구두 명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한 귀족이 찾아오는데 아주 좋은, 정말 내가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아주 좋은 가죽을 이 미하엘에게 내밀면서 내가 정말 10년 신어도 닳지 않을 명품 구두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하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미하엘이 그 주문을 받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미하엘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제 구두작인 시몬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10년 동안 거두어주고 밥 먹여줬더니 이놈이 이제 나를 배신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그러구나. 구두를 만들어 달랬더니 슬리퍼를 만들어주면 어떡하냐 이놈아. 막 미하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재단을 막 하더니 막 잘라내 슬리퍼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귀족의 마부가 다시 찾아와서 미하엘에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장, 아까 이야기했던 구두 취소하시고 빨리 슬리퍼 만들어주시오. 어떻게 된 영문이냐? 이 귀족이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두는 필요 없게 되었고 그가 장례 때 수의를 입고 그가 신게 돼 슬리퍼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 슬리퍼가 필요하게, 빨리 만들어주시오. 미하엘이 뭘 보고 웃었는가? 그 귀족의 뒤에 있던 자기 옛날 동료 천사를 보고 웃었던 거예요. 자기 동료 천사가 이제 데리고 가려고 뒤에 찾아와 있는데 구두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 미하엘이 깨달은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는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 귀족은 구두가 필요한 줄 알고 구두를 주문했지만 그러나 이 귀족에게 필요한 것은 장례식장에 신게 될 슬리퍼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너무 이번에 풍년이 들어서 내가 추수를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지어서 내가 10년, 20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다시금 찾을 터인데 네가 지어놓은 창고가 무슨 소용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만 이제 남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흐르고 어느 날 이 미하엘이 일하는 구두 가게 한 중년 부인이 찾아오는데 이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를 보자마자 미하엘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미하엘이 말을 잘 안 하고 과묵하고 뭐 천사가 사람들하고 섞여서 할 말이 뭐가 있었겠어요. 굉장히 과묵하고 말없이 일하는데 이 미하엘이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이보시오 부인, 이 아이들이 혹시 부인이 낳은 자녀들입니까? 이 부인이 하는 대답이 아니요, 이 아이들은 제가 낳은 자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내 옆집에 살던 부인이 낳은 자녀인데 그 옆집에 살던 여인이 어느 날 죽고 오갈 데 없는 이 아이들을 내가 거두어서 내가 정말 내 자녀들과 같이 사랑하고 품어주며 내가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미하엘의 등에서 날개가 막 솟아나고 변화산에서처럼 막 변화되며 머리에 이렇게 도너츠가 생기고 미하엘의 천사로 이제 변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하엘이 찾은 마지막 대답이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에는 이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살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미하엘이 깨달은 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것은 엄마 때문이 아니구나. 사람이 사는 것은 부귀영화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명예가, 성공이 이게 필요한 것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합격하면, 내가 지금 이 관문을 잘 넘어가면 내가 잘 살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낙심해도, 내 길이 막혀도 그것이 나의 삶을 조금도 주장하지 못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시험에 든 요나를 건져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건져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니 요나는 믿음이 정말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모든 일을, 그가 당하는 모든 문제,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이 찾아오자 그는 바로 이야기해,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풍랑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보내주신 풍랑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어. 풍랑이 잦아졌어. 모든 선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심지어 요나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사장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있던 박넝쿨이 마르잖아요. 박넝쿨이 뜨거운 햇빛에 벌레가 갉아먹어서 말라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도대체 왜 벌레가 여기 있는 거야? 벌레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요나는 박넝쿨 갉아먹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따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 그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강아지 풀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 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벌레가 갉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이다. 아멘. 예. 은혜가 되죠.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는 정말 믿음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모든 닥쳐오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좋은 믿음.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인가? 좋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이 실수했습니다. 많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릴 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화 가운데에서도, 화와 재앙에 대한 선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했던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아가면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넘어졌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그가 잘 될 때에도, 그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궤를 위한 큰 집을, 내 왕궁보다도 더 화려하고 멋진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읽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요나와 많이 상반되죠. 요나는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요, 읽었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거부했던 사람.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3장입니다. 3장의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볼까요? 신약 335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사랑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서신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품어주심, 용서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현재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형이 돼.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 독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독선적인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날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의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좋은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불평했던 요나는 반드시 좋은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반문으로 끝이 나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잘 알려진 대로 요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 요나의 무덤. 여러분, 요나의 무덤이 바로 니느웨 안에 있습니다. 요나의 무덤이. 그가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곳에 남아서 굉장히 웅장하게 있습니다. 요나의 무덤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김하나 목사님께서 뉴송 예배 때 설교하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요나에 대한 말씀하시면, 요나가 요나서 이후에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었다 라는 말씀 김하나 목사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는데, 바로 요나를 돌이키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엇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순종, 인내,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온전하신 사랑이 나를 낙심치 않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수련회 다녀와서 그리고 그는 시험에 들었다. 혹시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수련회 때 나에게 향하셨던 그 사랑,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넘어져 있는 자 되지 않고 불평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하여 감당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함께 고백과 우리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온전하심이 주님의 이해 못할 사랑이 나를 낙심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9월 이제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나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9월 특별새벽 집회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입성 시키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가오는 9월 특별새벽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향하기를 바라고 아버지 내게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아버지 그냥 넘기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변협함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에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의 참 자유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이나 사랑이 자비하신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다른 주님의 그 사랑이 흔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 우리 위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기쁨을 소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나누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온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두고 있는 편협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편협한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정말 우리가 여름 내내 기도했습니다. 우리 정말 꿈 같았던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하나님 우리가 멈추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하여 훈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힘써 지키게 하옵시고 이제 다가오는 9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9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또 휴가 또 우리의 산만했던 마음들 우리의 풀어진 마음들 이제 정리하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운데 아버지 그곳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세우시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하시며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 나타내며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1500명 우리 대학 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기도 우리의 일평생 아버지 2015년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이 끝까지 바라보는 의심치 아니하는 아버지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큰 은혜의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71번째 이제 계속되는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 준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아멘.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밝히는 이 불길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불길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의 이민족 하나님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 사명도 감당하는 귀한 9월 특별새벽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들어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